네, 봄철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60대 이상의 여성, 그중에서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성에게는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뿐 아니라 성인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뿌연 먼지, 중국발 황사 경보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눈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고, 외출할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제가 굉장히 눈이 안 좋더라고요. 우선 눈도 안 좋고, 또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노년층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조사 결과, 미세먼지에 노출된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의 인슐린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체질량 지수 25 이상의 과체중 여성일수록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이 몸속 유해산소를 증가시켜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당뇨나 각종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연결이 될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유해 성분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인의 경우 성인병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